생각이 또 바뀌고. 근데 네. 선생님이 이기적이라고 끊어. 아, 선생님 말씀이 조금 길었다는 길어요. 말 많아서 미안해. 이 밤을 이 밤을 사랑했어요. 딱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땡탕인데 이거를 이제 캠핑 다니다 보면 주전자에 끓여버려요. 육수를 만들고 꼬치로. 딸 아빠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섬세하신 것 같아. 나는 뭐 아들 아빠인가? 아니 에이. 저희 어디서 배워? 일단 캠핑장에서 간다고. 뭔가 제가 캠핑 가면 해먹는 노하우 중에 뭔가 선생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아니 저 눈물 난다. 자 우리 잠깐 여기서 왜 아까부터 말을 끊지? 아 예? 얘기하시게요? 아니 까먹었어. 짜잔! 웬 술? 모든 게 다 술로 보이시죠? 어? 아니 뭐 이게 술통이잖아. 저희가 이제 코카콜라인데. 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딱 아니야, 깜짝 안 놀래. 아유 깜짝이야! 짠! 저희 별따깅 원정대잖아요. 별다민 앰프, 별을 담은 앰프다. 그래요. 그 별다민 앰프래요. 이제 맥주병을 놓으면 약간 잔잔한 눈빛이 나고, 그죠? 소주병을 놓으면 약간 은은하게 나고. 아 이게 진짜 이게 맥주병인 거야? 네, 진짜 그냥 버린 맥주병을 그냥 재활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끼는 거예요. 램프를 낍니다. 조립이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들어와요. 예. 이것도 되는 거야? 그렇죠. 소주병도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버린 병을 주워다가. 편하네. 이게 색깔이 좀 은은하고 예쁘네 이게. 그래. 소라가 뭔지 알아? 소라? 소라? 그래 소라. 이거 말을 시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빨리 그러는데. 네네네. 감이 오면 즐거운 미니 콘서트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떨리는 시간이네. 비가 오는 날 하루 종일 그 비를 담아주면서 광화문을 거닌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생각하면서 하모니카로 이문세 광화문 연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음악 큐. 좋다. 다시 가겠습니다. 배터리 로우랍니다. 아 진짜 타이밍을 안 해. 그죠? 의식을 위한 노래. 아닌데 아니요 진짜네요. 연습을 많이 하고 이게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쟤 때문에 또 이제 박자 살짝 가고 말이야. 쟤가 나시던가 봐. 예? 네? 다음에 더 이제 또 멋있게 또 준비해서 또 할게. 예, 브라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도영 아, 제가 그랬어요. 저도 차례네. 추억의 노래라 그래서 김현식 님의 추억 같은 노래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는 왜 그거를 듣고 자란 세대고 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왜 가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꿈도 돌아서는 가면 있을까? 정든 님 떠나가면 어이에
나에게 심어주었죠.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마음이 아프다는 거.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요. 제가 그 선생님 재작년이었나요? 뭐? 선생님 복면가왕 출연하신 게? 선생님이랑 밤에 노래 한 곡 한다면 뭐라 할까 하다가 2라운드 때 부르셨던 거 이 밤을 다시 한번인데 제가 선생님 몰래 옛날에 저희 동기들끼리 있을 때 선생님 흉내를 많이 내곤 했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긴 하는데 1절을 저랑 선생님의 듀엣 버전으로 아주 우연히 만나 접니다. 슬픔만 안겨준 사람 내 맘속에 작은 촛불이 되어 보고 싶어질 때면 두 눈을 감아버려요. 어 비슷해 비슷해. 소리 질러 불러보고 싶지만 어디에선가 당신 모습이 다가오는 것 같아 이제 견딜 수 없어요. 안경읍! 이 밤을 이 밤을 다시 한번 당신과 보낼 수 있다면 이 모든 내 사랑을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브라보! 야, 그거 연구했냐? 연구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정말 잘했었는데 잘 안 돼요. 내 마음은 갈 곳이 없어요. 다가오는 것 같아 이제 견딜 수 없어요. 자, 오리지널! 이 밤을 다시 한번 당신과 보낼 수 있다면. 이제 자기 노래 해줄 때 그래, 앵콜. 원래 기타를 좀 잘 치시잖아요. 기타. 예. 기타를 근데 너무 예. 안 쳐가지고. 아, 이거 그러니까. 제가 뭐 생각나는 데까지 한번. 어둠이 짙은 저녁 하늘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샌 내 모습 외롭게 나만 남은 이 공간 되올 수 없는 시간들 빛바랜 사진 속에 내 모습은 더욱더 쓸쓸하게 보이네. 아 이렇게 슬퍼질 땐 노래를 부른다 환하게 밝아지는 내 눈물 어제가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아버님이 전화 한 통에 이렇게 그냥 먼데까지 달려와주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일단 진짜로 약간 선물 받은 것처럼 선생님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추억도 떠오르지만 아 맞아 선생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지켜야 될 부분들을 다
다시금 이렇게 깨닫게 되는 시간들 좀 됐고 선생님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소주잔도 오랜만에 이렇게 부딪혀보고 또 선생님이랑 노래도 하고 네. 너무 좀 귀한 행복한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걱정돼요. 선생님 좀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내가 제자들을 그 후배들을 네. 좀 많이 아껴주지 않았구나. 조금 더 이타적이었으면 좋을 텐데 나의 하루의 생활을 쭉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시간이 많다라는 거를 사실은 좀 많이 느껴. 모르지 또 내년 되면은 또 내후년 되면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은 생각이 또 바뀌고. 근데 선생님이 이기적이라고 끊어. 선생님 말씀이 조금 길었다는 길어요. 안녕 더 하실까요? 네. 너 많이 컸다. 아유 참. 어?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저기 이 말씀은 너 많이 컸어. 선생님께서 이기적이고 제 배우로서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많이 쏟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배우라면 저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자기한테 저렇게 시간을 쏟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이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더 살아시 쓰다. 선생님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중간에 빨리 해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의 그런 모습조차도 저희한테는 이제 많이 교훈이 되고 학습이 되는 거니까. 아,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고. 네. 근데 이 정도로 합의 보시죠, 선생님. 아 그리고 제가 반가운 선물이 하나 왔어요. 저희 왜 유튜브 이제 1회 나갔잖아요, 1회. 1회가 나갔는데 선생님 팬분이 이렇게 선물을 보내셨어요. 이제 선물 네네네네. 오래간만에 봤네. 옛날에는 네. 선물이 네. 말 많았으면 미안해.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포장을 아주 이렇게 보여. 비누. 네. 그러니까. 뭐 칫솔, 칫솔. 너무너무 잘 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고 조그만한 선물을 선물. 하나 있어. 네. 읍사부서에서. 읍사부서. 네. 선물을 했는데 네. 이것도 씻는 거 하고 아마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씻도록. 아 그럼 저도 저기 뭐야 아니 그거 아니고 뭐야? 아니 뭘 아까, 아니 아까 꺼내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랑 한 잔 마시려고 안경 쓰고 제가 이거 아니 근데 혹시 네. 이 선생님하고 닮아서 갖고 온 건 아닙니다. 하회타라고 나랑 비슷하다는 거 아니야 또? 선생님 웃으시면 비슷하죠? 아 비슷